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곤충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이야, 이 멋진 색감, 이 멋진 색감, 이 멋진 색감, 이 어마무시하고 커다란 턱, 커다란 턱, 그래서 근턱 사슴벌레라고 불리우는 바로 근원입니다. 자, 오늘 곤충 표본 언박싱은 바로 이놈입니다. 동영상 시작합니다. 우와, 멋진 놈이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우와하. 자, 뜯어주십시오. 자,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이런 박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나 수입되었습니다. 무려 세 개,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자,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곤충 표본들이 수입되었을까요? 자, 오픈. 자, 이 안에 플라스틱 박스가 4개 들어있습니다. 4개 안바드 미디어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뱅클루 딜러가 하는 방식입니다. 겉에 박스, 겉에 또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 4개 아주 안전 포장이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아주 착한 딜러입니다. 아하.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곤충 표본을 보냈을까요? 만찬한테. 자, 첫 번째 박스부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멋진 곤충, 여러분들이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곤충이 들어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열었다. 첫 번째 것 가보겠습니다. 앗! 야, 이것도 뭐야? 이거 뭐 전번주에 이거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헥사페리 아니야? 예, 또 맞습니다. 들어왔어? 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채집이 되는 거야? 이거 70mm가 175. 야, 사이즈는 아주 너무 좋다. 하지만 이제 징그럽습니다. 헥사페리는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제발. 그만 보고 싶어, 엑사페리. 정말 너무한다, 너네. 으아. 자, 치우고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응? 뭐야, 이거? 70. 야, 씨. 와, 정말 징글징글하네, 이거. 이렇게 많이 채집된단 말이야, 진짜. 70mm가 100. 와, 정말 심하다, 이건. 진짜 심하다. 와. 두 번째 박스 역시 헥사페리였습니다. 이제 헥스페리만 보면 막 현기증이 납니다. 어우, 크기 멋지긴 한데, 진짜 멋지긴 한데, 이제 싫어. 이제 싫어.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박스에 의해서 두 번째 박스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70mm, 170마리. 자, 곤충 표본기 실용 아니면 수집용 헥사페리 플하신 분 70에 79 엄청 많습니다.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으하, 너무 많다. 으흠. 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자,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60. 요번엔 60. 설마 헥사페리? 설마 헥사페리?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60에서 69 헥사페리가 아까 250마리요? 240마리. 240마리. 와. 사실 이 60짜리가 사실 표본기실 가격은 딱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이야, 자. 헥사페리 힘도 없습니다. 헥사페리 60 플러스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자의 마지막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좀 좋은 거좀 나와봐라. 아, 정말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이 친구들. 진짜 너무하네 이 친구들. 70mm 175 헥사페리? 그러네. 또 헥사페리네. 야, 진짜 헥사페리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야, 더 이상 뭐 코멘트 없습니다. 첫 번째 박스 4개다. 헥사페리
버글버글. 70이니까 사이즈는 좋네. 자, 두 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흐. 자, 두 번째 박스 벌써 뜯고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 박스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아, 진짜 포장도 좋고 박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헥사페리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좀 좋은 게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제거했고요. 알맹이만 꺼냈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박스 뭡니까? 뭡니까? 똑같이 또 페리가 또! 두 번째 박스도 페리! 사이즈는? 70짜리. 70짜리 180마리.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이 친구들. 도대체 헥사페리를 어디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야?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로. 아하.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아, 징글징글하다. 아, 징글징글하다. 아, 요거 뭐지? 무슨 빵통이야? 어? 80mm가 140? 아, 헥사페리. 또 헥사페리. 와, 멋있긴 하다. 사이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또 헥사페리 완전히 토할 것 같습니다. 자, 헥사페리 80 플러스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보고, 80 플러스는 좀 인기가 있죠. 크기가 커서. 자, 두 번째 박스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징그럽습니다. 헥사페리라면은. 우와, 정말. 자, 세 번째 박스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 오픈합니다. 오픈했다. 어? 이것도 70. 이것도 70? 이야, 정말. 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헥사페리 70mm 165. 다음 거 뭡니까? 70짜리 175마리. 이것도 헥사페리입니까? 아, 그렇지 않을까 싶다. 아, 지금 8개의 박스를 열었는데 모두 다 헥사페리. 모두 다 헥사페리. 와, 진짜 여러분, 헥사페리 필요하신 분 만천 오십시오.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헥사페리. 와, 징글징글하다. 두 번째 박스, 그 안에 있는 8개의 플라스틱 박스가 모두 헥사페리였습니다. 우와, 세 번째 박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새로운 것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해 보는 마지막 세 번째 박스. 이게 전부 다 헥사페리란 말인가? 믿기지가 않는다. 어쨌든 세 번째 박스는 새로운 게 들어있길 한번 간절히 바라보면서, 헥사페리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 저렴하게 할인 판매합니다. 자, 열었습니다. 역시나 네 개의 박스가 들어있죠. 그 안에는 어떤 곤충이 들어있을까요? 설마 또 헥사페리? 그럼 헥사페리가 도대체 12박스? 이번에만? 지난주에도 왕창 왔는데, 그 전주에도 많이 왔는데, 또. 도대체 헥사페리 이렇게 많이 해서 뭐 할 거야? 아하. 자, 첫 번째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주십시오. 설마, 제발. 이라고 했지만, 벌써, 요번에 또 뒤집어 놓지도 않아서 다 보입니다. 자, 70mm 180. 이야, 정말. 와, 정말. 뭐 진짜 할 말 없으니까 덮고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박스로. 와, 정말. 자, 두 번째 박스. 자, 이제는 헛 웃음이 나옵니다. 왜? 저는 뚜껑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70mm 178. 이것도 헥사페리일 확률이 99.9%. 보십시오. 99.9%. 그렇죠. 역시 이것도 헥사페리. 진짜 헥사페리가 이렇게 많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7짜리에 6짜리가 80, 이게 뭐 참 나온. 아, 정말. 자, 이것도 통과. 자, 세 번째 거 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곤충 표본을 다양하게 보내줘야지 이걸 팔든지 말든지 하지. 똑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내면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뭐 무조건 파는 그런 기술자야? 아이, 정말 어떻게 매일 똑같은 그냥 헥사페리만 주구장창. 이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70, 180마리. 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뭐 마지막 거 여러분 힘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 여러분 힘도 없고, 저는 또 봤습니다. 위에 써 있는 것을. 참 맥이 쭉 빠지는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자, 70mm 185. 이것도 헥사페리일 확률이 100%.
정말 이 멋진 곤충이 갑자기 하찮은 곤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많다니. 자, 방법은 없습니다. 저렴하게 할인 세일에서 헥사 페리를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헥사 트리오스 베리 파라독스 필요하신 분 11,000으로 고고 완전 할인해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표본교실은 무조건 헥사 페리입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곤충 표본 언박싱은 무려 이게 전부 다 헥사 페리. 으아, 너무한 거 아니야. 곤충 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11,000입니다. 만바, 징글징글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